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야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위주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아,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고요.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먼저 한번 점검하자면요. 아침에 개장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양호하긴 할 텐데 개인 투자자가 상방에 대해서 강하게 선물이나 옵션으로 상방으로 베팅하면 위로 갭 상승했다가도 밀릴 것이다. 그대로 적중이거든요. 아침 개장 전 방송 보시면 딱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 미국이 좋으니까 갭 상승했어요. 자, 개인 투자자가 선물 4,400개로 계속 상승 배팅 안 줄이고 콜옵션 매수하고 하니까 시장은 조정 적당하니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적당하니 그죠? 상승폭 확대하지 못하고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19% 상승 마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0.64% 상승.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코스피에서 여전히 들어오긴 했습니다. 코스닥도 1349억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유입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다시 보합권 왔다갔다 하다가 2000계약 인근으로 마무리 됐으니까 일단 양호한 편입니다. 닥터K가 인버스 말씀드렸는데 인버스를 시장이 폭락할까봐 인버스를 산건 아니거든요. 일단 강하게 오른만큼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염두에 두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버스 투입도 했고요. 오늘 대거 차익 실현했습니다. 닥터K는 포트폴리오 상당히 차익 실현 많이 했는데 차익 실현 내용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야 잘 믿으시니까요. 자, 차익 실현 여기 보면 수익 공개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환상적인 차익 실현 내용이 있죠. 자, 삼성전자, 현대차, 슈프림하던 대박 차익 실현. 자, 대박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와우, 7600 수익. 현대차 8%, 삼성전자 8.9%, 삼성전기 3%, KMW 2%, 슈프리마 11%. 슈프리마가 대박이거든요, 그죠? And 차익 실현 2. 자, 슈프리마 13%, 삼성전기 6%, 현대차 6%, 삼성중공업 13%, 추가로 한 번 더 들어간 거, 그죠? 오텍도 있고요. 자, 차익 실현 3. 그냥 1400, 현대차, 삼성전자, 슈프리마. 자, 최근에 닥터K 버트가 불을 붙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틀 만에 23% 수익. 그죠? 23%. 자, 궁금하신 내용들 팀K 수익 공개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저런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복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그 복귀 내용과 함께 안트로젠 질문 주셨으니까 안트로젠 단가 남겨주십시오. 단가 김정민님이 시젠 107,800원 30% 답이 반가.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두 분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닥터K가 포트폴리오 차익 실현했던 이유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계속 기다리시면 지루하실 테니까. 자, 시즌부터 할게요. 자, 빨리 안트로젠 가격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약간 바꿀게요. 자, 시즌을 계속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담아서 30% 비중으로 107,800원이나 하셨다. 근데 지금 약간 처졌죠. 자, 일주일 전부터 매수했다는 것은
조금 어중간한데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그죠? 진단 키트 관련인데, 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 사실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뭔가 하면요, 20위를 지지했었어야 돼요.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20위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훨씬 양호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목표치를 여기 전고점 권역인 여기 딱 하니까 딱 내려오고 여기 딱 하니까 내려오죠. 이러한 전고점 권역은 저항을 받고 있는 여기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러면 앞으로 목표치도 최고의 목표치는 여기 12만대가 먼저 첫 번째 저항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여기를 돌파한다면 14만원까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려면 이렇게 20위를 지지권에서 무너지지 말고 20위를 지지하면서 강하게 양봉 시연이 됐었어야 더 좋은데 여기처럼 도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20위를 이탈했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자 그렇다면 추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저점은 적어도 지켜야 돼요. 추가 하락한다면 60위권 역인 93,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일이라도 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20일이 깨진 모습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30%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 했으니 만약에 강하게 밀리죠. 그러면 일부 물량 축소했다가 60일 권역인 94,000원권까지 밀려 내려와서 다시 반등하는 적어도 60일은 한번 지지하면서 반등할 겁니다. 그때 다시 줄였던 물량 사놓고 반등 넣을 때 적절하게 물량 축소하시는 전략.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만약에 20일 다시 재탈환하면서 강한 양봉을 세운다면 12만 천원에서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그 차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사놓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시에 21만원, 죄송합니다. 12만원 돌파한다면 더 홀딩 목표치는 14만원권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트로젠 79,000원. 자, 안트로젠 79,000원도 상당히 조금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나마 양호한 것은 급등 이후의 횡보, 급등 이후의 횡보, 급등 이후의 횡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양봉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 또 크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래비꼬리 달면서 횡보니까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5일선 7만원권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한번 상승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만약에 7만원권 이탈한다면요 상당히 조정 받을 가능성 높다. 특히 큰 운봉 떨어지죠. 저는 반드시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예에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닥터케이가 최고로 여러분들께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부분이 이렇게 고점 부위에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 잘못 들어가면 들쑥하면 그냥 휘청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암만 뭐 분식 회계가 맞든 안 맞든 시장이 빠지는데 이거 못 버티거든요. 24% 빠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버팁니까? 주식할 줄 아는 사람 다 던지거든요. 주식을 할줄 아는 사람 여기 꼭대기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만, 그죠? 이러한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7만 원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반드시 물량 축소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격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위험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조정을 지금 이틀 받았고 패턴이 한 2, 3일 조정받고 한번 가고 한 2, 3일 조정받고 한번 가고 한 2, 3일 조정받고 한번 더 가는 패턴이 나온다면 양호. 그렇다면 추가 상승할 때 81,000원 전고점 저기를 뚫는지 여부,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더 홀딩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히 좀 끊으면서 갈 것이냐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민님 반갑습니다. 저 성함 본 것 같아요. 아, 며칠 전에 구독하셨죠? 구독 알림 제가 봐서 이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반신님, 상록수님.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복수하지 말아야 했는데, 복수하러 들어간 것 같던데, 잘 하십시오. 그쵸? 자, 상록수님 왔으니까, 여기 20일 안 깨야 됩니다. 20일 안 깨고, 자, 말 그대로, 검색을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 분식회계 때문에 논란 때문에 확 빠졌는데 다시 일단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지금 다시 리바운드 나올 때 나오는 상황을 봤으면, 그죠? 그러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도살하실 테고, 일단 반등 강하게 했고 좀 밀리는 듯 하나, 여기 20만원 안 깨면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0만원 다시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시고, 여기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19만 8천 깨고 내려가면 깔끔하게 손절하십시오.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만큼 더 끈끈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부러 아는 척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봤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선수 임명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맞거든. 그죠? 우리 방이 선수가 넘쳐납니다. 야, 그죠? 전부 선수야, 전부. 자, 안트로젠, 시젠,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했고, 자,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저도 투자 자문업 하려면 보수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 좀 하다가 잠깐 쉬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 붙였어요. 근데 오늘 방송을 꼭 좀 해야 되겠다. 최근에 너무 야간 방송 안 해서요. 마음 먹은 김에 좀 늦었습니다만, 역시 야간 방송 하니까 그래도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네요.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셀트리온 오늘 8% 넘게 상당히 강세. 아침에 우리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이름만 보고, 환수님, 셀트리온요? 홀딩, 딱 그러고 말았거든요? 홀딩, 딱 그러고 말았습니다. 푹 날아갔습니다. 참, 그죠? 지금 236,000원, 여기 고점을 그냥 한 방에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임상실험, 추가 계획, 내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그냥 뛰어버렸거든요?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인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여기 박스권 의견 드렸고, 여기 박스권 의견 드렸고, 알아서 사신 분들만, 그죠? 알아서 사신 분들만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신규 매수를 못해서 좀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뭐, 종목이 그 하나뿐인 건 아니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셀트리온 더 홀딩 가능하다. 의견 계속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정도 갈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또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첩첩산중으로 저항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전에 조금 주요 저항대 한번 체크해 보면 한 25만 원권대 지금 저항권 정도로 왔어요. 148,000원. 그 다음 자, 여기 보이시죠? 확대해 볼게요. 확대가 안 되네. 자, 여기 위에 25만원, 257,000원 정도에 이러한 저항권도 계속 산재하고 있으니까요. 가는 와중에, 추가로 상승하는 와중에 그 부근에서는 반드시 한 번씩 흔들림 있을 텐데, 워낙 강하게 지금 올라간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당하니 5일선 이탈도 안 하고 있으니 홀딩 의견을 딱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받을 때 큰 음봉 말고 적당하니 이렇게 조정 받으면 물량을 좀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끝까지 한번 중장기로 승부 한번 걸어보겠다 싶으신 분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합니다. 홀딩. 그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5일선 이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 해보시라. 축하합니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있거든요. 우리 팀원 중에도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우리 팀원들 많이 갖고 있는데 홀딩입니다. 홀딩.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92,000원권 정도에 20일 이탈한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고 한 단계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대에서 상당한 저항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형님이 먼저 갔으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빵 하고 치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블록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10만원권을 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기추가 주목됩니다만, 현재 흐름 홀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렇게 윗골이 강하게 땡기고 밀리고 하면 차익실현 적당히 해나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까지도 했고요. 오늘 완전 바이오 특집이네요. 자, 댓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독 라이브 고맙습니다. 현대건설 단가 남겨보십시오. 셀케 조금만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10만원에 일단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자, 뉴스를 봐도 블록딜 한다는 건 뭡니까?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만 대주주가 팔고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뭐 투자해가지고 좀 뽕을 뽑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35,000원이었습니다 따따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자, 그래서 10만원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0만원 여기 가가지고 만약에 튕겨 내려오면 조금 차익 실현.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쯤 갔다가 크게만 안 밀리면 추가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일단 그래 생각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3-4번 상당히 중요해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3-4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까이 왔거든요. 자, 자꾸 저항을 돌파 시도를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크게 확 안 밀리고 자꾸 재반등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강하게 가면 돌파할 때 됐다. 세 번째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가지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일 깨지기 전까지 한번 그대로 밀고 가시다가, 워낙 단타 매매도 잘 하시니까 빵 뚫는 순간 추가해도 됩니다. 빵 하는 순간. 근데 그거 조금 부담스러워요. 알테오젠하고 적절하게 잘 컴비네이션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테오젠이 여기서 적당히 올라가, 이 상단까지 가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적당히 올라가면요, 복수 적당하게 넣으세요. 여기 이만큼 크게 흔들리면 여기 상단 돌파하는 거 거의 확률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반등 넣으면 적당히 딱 챙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약간 주춤한다든지
적당한 여기서 실렁실렁 움직일 때 그때 그냥 사버려요. 그죠? 그리고 10만 인근에서 조금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여내고, 안 밀리고 그냥 강하게 아까 셀트리온처럼 밀어붙이면 홀딩. 그리고 사고 팔고.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와우. 주문이 다양하죠? 충분히 수행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균이, 반갑습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묵묵히, 같이 하시는 분들, 우리 팀원들, 저 반드시 실력 배양, 가능하다. 그리고, 실패하기보다는, 투자에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혼자 할 때보다 높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큰 수익 자신 못 드립니다. 하지만, 혼자 할 때보다 100번 낫다.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36,000원. 저 현대건설 좀 관심 있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현대건설까지 한번 하고, 방송 한번 끊고 다시 이어나갈게요. 너무 길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싫어하십니다. 한번 끊고, 이어나갈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여러분들 궁금한 것까지 한번 하고 제 하고 싶은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 36,000원. 일단 최근에 건설주도 상당히 반등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결제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동차, 조선, 건설 그리고 금융주들이 초강세 보였습니다. 닥터케이는 삼성중공업 25%에다가 추가로 더 먹었으니까 한30% 가까이 먹은 셈이죠. 자,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퍼펙트. 자, 딴 것보다 훨씬 강하게 간게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저기 꼭대기에서 안 사.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쭉쭉쭉 들어가서, 그죠? 거의 최고점에서 팔고, 오늘은 못 따라갑니다. 어저께 그런데, 의견, 단타 의견 드렸더니 여기서 치고받고 해서 홀딩한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끊고 나옵니다. 아침에 끊어. 딱 그랬거든요. 10% 추가 수익 내고 나옵니다. 딱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주 이제 쳐다도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조정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건설주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좀 조정 양상이죠. 자, 금융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조정 받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 강하게 오르면 조정, 차익 실현 조정 딱 넣고, 그 다음에, 순환하는 그런 빠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되겠죠. 홀딩을. 그죠? 자, 오늘도, 이어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 먼저 좀 조정 받았으니, 반등 시도 한번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자, 20일 무너지면 곤란해집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곤란해지는가? 이런 식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들, 자, 이 핀테크, 그죠? 종목들은 이제 상승, 강한 상승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주주들이 많이, 임원들이 팔고 나간다. 그죠? 그런 뉴스들도 있고 해서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이 막 처지거든요. 자, 다나와 같은 종목,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가 매수 의견 제시했을 때 산 놈 같은데 여기 내려오면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단가 딱 낮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반등하면 딱 빠져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매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매수 포인트 맞아요. 제가 제시는 안 했습니다. 그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제시했어요. 반등 나오면 딱 빠져나오면 딱 맞거든요. 자, 도전 비중 그 대신 실어 넣었어요.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고 눌림목. 자, 밀릴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려놓고 감안하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강세 보이던 종목이 기회를 안 주고 내일 강하게 땡겨버리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10% 정도는 미리 적당히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일 지지권. 이거 딱 매수 단가거든 지금. 쳐져도 다시 여기서 추가할 겁니다. 10만원권. 그러면 10만 5천원이죠. 리바운드 한번 나옵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러면 빠져나오는데 무리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퍼펙트. 또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샀거든요. 10만 1천원에. 10만 1천원에서 11만 7천원 팔고 나니까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팔고 들어간 게 삼성중공업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삼성전자 사 딱 하자마자 그냥 날아갑니다. 오늘 끊어. 자, 일단 현대건설 궁금하실 테니까 이어가자면요. 자, 오늘 일단 본인 매수 단가보다 조금 500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샀습니까? 언제 샀는지 궁금한데요. 최적의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35,400원권 정도 이게 돌파할 때 사는 것이 최적의 포인트고요. 저는 지금 좀 미루고 있습니다. 딴 거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가 들어가 있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현대건설이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고요. 조금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35,000원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받다가 양봉이 만약에 나온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겨보십시오. 조정을 받고 비중이 작다면 다시 한번 더 치고 갈 때 추가 매수도 충분히 한번 가능하다. 자, 관건은요. 앞으로의 관건은 여기를 강하게 무너뜨리느냐 안 무너뜨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240일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승 초입에 왔다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35,000 밑으로 강하게 밀고 내려가면 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35,000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까지 안내해 드리고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87,700원. 자, 하이닉스는 70%요. 30% 갖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10% 정도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35,000원 인근에서 반등 나올 때 한 번 더 추가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 실패하면 줄여야 돼요. 10% 추가했다가 밀리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재반등할 때 다시 35,000원 넘어서는 거 보고 다시 추가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닥터케는 워낙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 매수에 줄였다가 다시 사놓아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삼성전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